사이 1층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발화 당시 건물 내에 있던 인원은 자력 대피했으며 지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화재는 14시 34분경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현재 잔불 정리 및 최종 인명 검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고 원인 및 재산 피해는 현재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주변 교통 상황 혼잡으로 인해 시민의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양해를 구하며 현장 수습이 끝나는 대로 신속히 현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당국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언론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결정 원인 말씀해주세요. 원인이랑 대피 인력. 화재의 원인은 현재 그 조사 중에 있으며 대피 인력은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이 대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직계는 안 되나요? 직계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방화 가능성 있나요? 네. 방화 가능성 있나요? 아, 현재까지 조사 중이고 방화 가능성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피해 점포 몇 개도 추정되나요? 피해 점포 및 피해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점포가 맹구된지도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건물 외벽 샌드위치 판넬 맞나요? 그 샌드위치 패널 및 드라이비트로 해서 상층으로 신속하게 연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 샌드위치 패널 뒤쪽으로 이해를 못했는데 샌드위치 패널이랑 어떤 걸로 구성이 되나요? 드라이비트. 아, 현재 그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네, 당시 화재 현장 내부에 있었던 대피 인원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원이 다 대피한 네, 전원 다 대피했습니다. 1층에 있던 차가 불에 탄 저항도 있나요? 네? 1층에 있던 차가 불에 타기도 했나요? 아, 지하에 있던 차량들입니다. 1층에 있던 차는 불에 타지 않았어요? 네네. 불이 난 곳이 어쨌든 상가잖아요. 이 상가가 아니라 앞에 있는 상가잖아요. 식당 건물인데 영업은 하지 않은 곳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건물과 건물 사이 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바라주세요.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건물 몇 층까지 불 붙은 건지 파악됐나요? 건물 어느 정도로 불 붙은 건지 파악됐나요? 몇 층까지? 네? 건물 몇 층까지 불이 옮겨 붙은 건지 파악된 게 있나요? 아, 지금 저희들이 피해 건물 면적 및 피해 내역을 지금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가 건물은 불에 탄 게 맞나요? 그을렸다는 게 맞나요? 네, 외벽을 타고 갔기 때문에 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외벽 뚫고 왔는데 보면 겉에는 철판이고 안쪽이 샌드위치 패널하고 드라이비트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네, 영업은 현재 못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 아직까지 아, 그거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화재 원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화재 원인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예. 발화 지점에 사람이 있었냐고요? 예, 그것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화재는 14시 34분경에 완전됐습니다. 아직 해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뭔가요? 현재 내부에 저희들이 잔불 정리 및 그 최종 인명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 검색이 완료되면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 앞에 감자탕 건물에도 불이 옮겨붙었죠? 네? 감자탕 건물에도 불이 옮겨붙었었죠? 네네. 그 불이 먼저 꺼졌어요? 롯데시네마 건물이 먼저 꺼졌어요? 아, 그거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 여기까지인데요? 네, 이곳으로서 질문이 없으시면 그 최종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네. 밖에 직장은 괜찮은가요? 다행이에요. 지난주에 나도 방송 때문에 인터뷰 마치고.